아, 여긴 뭐 후식도 없니? 어머, 어, 후식? 스테이크 먹었으면 뭐 냉장고 안에 무슨 과일 같은 거 뭐 없어? 이렇게 좀. 그 집에 가기 싫으신 거야. 커피 한 잔 드린 거면 가시란 얘긴데. 초콜릿이나 뭐. 과일 없는. 초콜릿이나 뭐. 그럼 내가 사올게. 그럼 내가 사올게. 아이스크림 요 앞에, 요 앞에 과일 가게. 안 돼. 어떻게 대면대면해서 어떻게 깎아놓고 좀 그렇게 좀 접대를 하려면 그렇게 야, 같이 갈까? 오. 안 되지. 아, 아빠 혼자 어떻게 돌려다 누구? 내가 갔다 오고 제가 갔다 오고 저는 결혼 10년이 넘었는데도 제가 간다 그러면 꽉 잡아요. 네? 못 갔다 가게. 갔다 오세요. 아. 자기 싫다고 돌리기 아. 불편하다고. 어 진짜. 제일 좀 막 뭐지? 이웅 선배님이 그냥 어디 끝 나가시면 모든 게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럴 때 둘이 친해지는 거야. 어 저런 말 하는 것도 싫어. 정리하고 있을게. 갔다 올래? 얘네들은 무슨 개그 콘셉트 아니니? 진짜 과일 사오는 거야? 응. 자기야. 갔다 올게. 이거 거기다 둬. 응. 갔다 올게. 응. 친해지길 바래. 빨리 와. 빨리 와. 최대한. 어머. 최대한이야. 되게 힘들어하는구나. 저렇게 아주 강력하게 부탁을 하네. 지금 우리 집이 공사를 해가지고 인테리어 공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받아가지고 올려놓으면 딱 되는 거 아니야. 저희도 스미스 따라갈게요. 어머, 어머, 어머. 왜 다 간다고? 합가 예행 연습. 그렇지 둘이 있을 남게 될 때도 많을 테니까. 어 보기만 해도 불편해. 어. 대면대면해. 아 이거 좀 제 됐어. 괜찮으세요? 어. 원혁도 불편하지만 이용식 선배님도 편한 상태는 아니야. 둘만 있으면. 안절부절. 정리하기 시작한다. 정리하기 시작해. 이제, 아. 수민이 과일 따러 갔나? 왜 얘 아 얘는 참 정말 답답하네요. 몇 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용수 선배님도 아~ 불편한 거야. 어, 이럴 때 근데 저는 연장자는 안 불편할 것 같은데. 아, 너무 아유, 불편할. 똑같이 불편해. 어, 이거 똑같잖아. 둘다 불편한 상황이니까 수민이를 빨리 찾는 거지. 근데 난 그런 것 같아. 그냥 좋은 하루 불편하겠지만 앞으로 계속 같이 살 나의 장인 어른이니까 그냥 좀 빨리 한 번만 딱 하면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어, 처음에 어렵지. 뭐 친정 아빠랑도 손잡고 팔짱 끼고 가는 게 어렵지. 한 번 딱 하잖아.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머 너무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그렇게 쭉 가는 거라서 그걸 그렇게 주저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 맞아. 어머 핸드폰 두고 갔어. 웬일이야. 아 진짜? 어머나. 우와. 수민이가? 두고 갔어. 네. 핸드폰이 어디 있는데요도 말을 못하고 있어. 지도 못했어.
너 왜 안 와? 일단 그 집에 이제 합가를 하게 되면 네. 오, 이제 얘기가 나왔어. 이제 아마 나도 그렇고 수민이 엄마도 그렇고 일단 너도 그렇고 수민이도 그렇고 그냥 전에처럼 네가 여기서 혼자 살 때보다는 자유스럽지가 못하지. 네. 같이 살게 되면 그만큼 이제 그 쉬운 말로 그냥 눈치를 보게 된다 이런 얘기지. 맞아.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거는 그거를 서로가 이해를 하고 이렇게 지내야 된다. 이해하고 그렇게 사는 거 하나 하고 또한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는 거. 맞아, 중요하지. 내가 이만큼 변한 것도 내가 네 입장이 돼 보니까 네가 입장 그렇게 그러니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그걸 느끼지. 몇 달 잘 부탁한다란 말씀이세요. 뭐? 네? 뭐? 아, 아니요. 뭐 얘기 좀 꺼내지 그래도 원영이가. 사단장이랑 이등병 같아. 이게 몇 개월이죠? 한 2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왔다. 이제 왔어. 왔어. 아, 박수 나오네. 박수 나와. 왜 이제 왔어? 왜 이렇게 늦게 왔어? 과일사로 대체 어디 갔다 온 거야? 과일 따러 갔지. 따는 것도 이렇게 오래는 안 걸리겠다. 솔직히. 뭐 하고 있었어? 뭐 하고 있었어? 어? 아빠 왜 만신창이야? 아, 정신 기대니까 좋아. 과일 먹자. 과일 사 왔어. 네 시간이나 됐어. 오래 계셔. 야, 저 편이 너무 좋다. 눌러 앉은지. 눌러 앉은지. 와. 네 시간. 물김치 하나 들고 와서 달려오시네. 제발. 잘 놀다 가시네. 집에 가세요. 거 해줘도 넘어가시네. 인형 아니야, 인형? 밀랍 인형. 붙어 있는, 저 소파에 붙어 있는. 그 나 혼자 산데 곰 인형 있잖아요. 딸기가 아주 맛있어 보이더라고. 어머. 한 입에 잘라. 어서 먹어 딸기. 되게 천천히 드신다. 어떻게 하면 더 눌러붙어 앉아있을까. 아쉬워. 우와, 되게 차다. 어우. 셔? 약간 셔. 이게 겨울 딸기가 맛있거든. 네 시간 30. 그래서 언제 가는데? 오! 그래서 언제 나와버렸어! 해버렸어! 하고야 말았어! 영화 한 편 보고 와야지. 영화 한 편 보고 와야지. 얄미워. 벌써 두 편 봤다고. 아, 텔레비전 들어봐라. 아, 얄미운데 귀여우시네. 아, 진짜. 아, 얄밉게 귀여우셔. 텔레비전 들어봐라. 예. 나왔어. 영화 한 편 보고 와야지. 아빠 지금 자세가 되게 안정적이지. 늘 계셨던 자리인 것처럼. 이쪽으로 기댔다 오른쪽 기댔다 왔다 갔다 해야 돼. 아빠 지금 되게 졸려 보이지. 이제 식사하시고서 좀. 그럼 아빠
안 갈 거면 여기서 자고 가. 안 돼, 그런 얘기 하지 마. 어디서? 어머머머. 따뜻하잖아. 딱딱한 벽이 있어? 어머! 지금 이 상황이요. 아주 많은 프로그램에서 자식 집에 가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지금 다 안 하고 있는 거죠. 맞아. 네. 딱딱한 벽이 있어? 네. 있어? 일단 있다고 하고. 뭐 박스 들고 자라고? 힘을 부리신다. 자고 가, 엄마도 오라 그래. 엄마도 오라 그래. 온다. 엄마.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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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왜 안 와? 뭐? 언제 올 거야? 오늘 못 가. 엄마 왜? 엄마. 어? 아빠가 앉아 있는 자세가 너무 안정적인데. 움직이지를 않아. 여기서 자고 가래. 바닥이 따뜻해서. 아. 졸음도 살짝 오나 봐. 일로 와봐. 이거 한번 지져봐. 괜찮아. 내가 보기에는 그동안 너무 그 일주일이라는 시간도 길었던 거예요, 선배님한테는. 와. 그래서 저러시는 것 같아. 이제 빨리 오세요. 건아, 빨리 와. 건아, 빨리 와. 난 한마디 말도 못하고 내가 대답 지들끼리 얘기하다가 내 전화로 걸었는데 지들끼리 끔 대답하고 아이란 아휴 내가 대답했으니까 가. 좀 오세요 빨리. 생각하지 말고 마이크 빼.